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 라는 예레미야 애가 묵상집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사순절 깊은 묵상 오늘 17일차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참 애절한 또 아픈 말씀이신데 한번 우리가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궁수로 활을 쏘는 자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향해서 활을 쏘셨습니다. 허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킬리아는 허리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신장, 콩팥, 이 뒤쪽에 있죠? 콩팥에 가깝습니다. 고대인들은 신장을 감정을 주관하는 기관이라고 여겼습니다. 감정을 주관하는 기관에 화살이 맞춰졌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화살로 신장을 맞은 것 같은 그들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괴로움의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쏘신 화살을 신장에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인해 시인과 공동체가 지금 슬픔의 감정으로 가득 차다 못해 폭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시인은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야유를 받게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초라함, 비참함, 현재라는 시간 속에 그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너무나 세상 말로 정말 걸레짝 같기 때문에 시인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시인을 위로하기보다는 놀림거리로 삼았던 겁니다. 마치 욥이 그의 고난으로 인해 주변 친구들에게 마저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조롱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마치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무얼 하느냐, 왜 너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마치 예수님 옆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너도 구원 못하느냐 그런 말을 했던, 정말 앞뒤 없이 생각 없이 볼 줄 모르는 안목 없는 이들의 그런 조롱에 휩싸여 있었던 시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어서 15절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먹는 음식이라고는 쓴 것들 뿐입니다. 더 이상 좋은 음식이 그들에게 제공되지 못함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든 맛있을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쓴 겁니다. 인생이 쓴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인과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럴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제와 연결해서 보자면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당연히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진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면 우리 행동의 조심성이 사라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살아야 하는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관계 맺어야 한다는 사실마저 망각하게 되진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차려야 할, 깨달아야 할,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진 않았던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행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게 건강하고 그게 나를 잘 성장시켜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 괜찮다 했던 겁니다. 이 정도로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던 겁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겨 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착각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작은 존재임을,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오늘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언어, 행실 등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동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헛된 안심에 빠져 행실을 되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